나는 솔로 14기 광수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14기 광수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올렸어요. 첩보 신뢰성 3.5점, 무슨 영수근 허영이 심해서 특정 신뢰성이 높다. 다만 상호 이용 관계가 아닌지 의심스럽고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비둘기 27 소식, 어떤 영숙 비출연자 남자친구와 10월 1일 화요일 압구정 현대백화점 카르티에 매장 방문해서 명품 쇼핑했고 남자친구가 돈 많아 보이는 사람, 이렇게 보고를 올렸고, 그리고 14기 광수는 수고했다 27호, 엊그제 망둘기 소식 듣고 갑자기 빵 터졌다, 이게 뭐하는 건지. 그리고 그가 올린 노래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하지만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제가 되고 있는 상황. 현재 이 영숙은 14기 영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기 영숙은 과거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옥수님이나 만돈님이나 상대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들은 어째 더 신나는 것 같네요. 지난 여름 전체 모임 이후 그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 엄청 친하고 사이좋대요. 그때 망돈님께 그러고 살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있는데 참 노답입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지금 망돈하고 어울리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서 추리려면 추릴 수는 있음, 근데 아무리 봐도 저작글 같단 말이야. 말투부터가 한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